스모그가 있으니까 의상에서 미니멀한데 몸매가 드러나는 환영합니다. 브랜드를 쭉 훑어봤어요. 이게 100명 앞에서 이렇게 무대 설치해놓고 하는 쇼니까 나는 뭔가 다른 디자이너를 한번 섭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해외 브랜드인데 해외 브랜드도 괜찮나요? 섭외가 가능한. 아, 가능할 것 같은데. 월드 클래스. 역시 수준님. M 브랜드도 가능한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여기. 네. 저희는 이거 되기만 하면 진짜 대박이죠. 이겼다. 왜냐면 의상도 너무 퍼포먼스 런웨이라는 주제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와, 우리 팀 짱이다. 순조롭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미팅을 할 때 인터내셔널하게 한번 해보자고 했었잖아. 네. 내 커넥션으로 M브랜드를 확정했습니다. 제레미한테 문자가 와서 우리 열뻘을 해준다고 했어. 제레미가 직접. 저희가 직접. 브랜드의 인맥이라든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네, 저 너무 여유있지 않나요, 지금? 분위기는 진짜 제대로 잡을 것 같아요. 수주팀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을 잘 살려내겠습니다. 밀란에서 보낸 옷들을 트래킹하고 있는데 여기 스케줄 딜리버리는 근데 진짜 12월 14일로 돼 있어. 그냥 멘붕이던데요? 14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 쇼가 13일이거든요.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M 브랜드 한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막막했겠죠. 걔네가 따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언니! 뭐 하세요? 나 지금 헤어받고 있어. 언니, 되게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언니한테 페이스타임을 했어요. 해외 배송은 빨라야 2주이기 때문에 걱정했었죠. 근데 오래 하던 일이 일어났네요. 세관에 통과가 됐습니다. 세관에 통과가 됐습니다. 된 거야? 네. 기분이 진짜 너무 좋고요. 그 전날 안 온다는 소식 듣고 진짜 제가 잠도 못 자고 자면서도 한숨을 쉬었어요. 자면서도. 눈물 나려고. 잘했어, 얘들아. 제대로 연습을 하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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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맥 말로만 딱 들으니까 역시나 기대 이상으로 너무 옷들이 다 이쁘고. 그냥 옷을 받았을 때는 진짜 아, 됐다. 이겼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깊은 소식이 왜 이렇게 많아? 스타일도 왔어. 예! 아, 스타일도 많아졌어요. 스타일링 해주시더랬던 거지. 네. 이러려고. 그래. M 브랜드의 그 키치하고 화려한 그 맛은 이기기 힘들 겁니다. 원래 진짜 답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암울했는데 옷이 오니까 확실히 분위기를 좋아진 것 같고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옷을 보고. 그리
이불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 사실 제가 썰렁한 컨셉은 안 어울릴 친구가 거의 없어요. 해외에서도 약간 노메이크업룩이 대세이기 때문에 또 근데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는 어떻게 읽힐지는 모르죠. 네, 여기 부탁할게요. 네. 네. 저희는 장치나 시설이 저희의 초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어진 그런 거를 가지고 최대한 런웨이 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의상에서부터 혜진 팀보다 힘이 좀 실려 있고 와 고수